말씀을 나눠요.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 어느 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네로 가셨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시몬의 장모가 열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몬의 장모님이 아파 누워 계십니다. 시몬도 장모님이 아파서 걱정인가 봐요. 친구들이 예수님께 알렸어요. 부인, 그동안 많이 아프셨지요? 어서 일어나셔야죠. 예수님은 부인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다니. 부인은 곧바로 열이 내렸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부인은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해가 지고 날이 저물자 온 동네 사람들이 집 앞으로 몰려왔어요. 예수님, 제 친구들도 고쳐주세요. 제 아내도 많이 아픕니다. 여기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쳐줄 테니 소문내지 마세요. 다음날 새벽 예수님은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꼭두 새벽부터 어딜 가신 거야? 저기 계신다. 기도하고 계시네. 예수님,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근처 다음 동네로 갑시다.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해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레아 지방을 두루 찾아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